담합 게시글이 올라온 서울 강서구의 P아파트입니다. 이날 아파트 동대표들이 모이는 부녀회의가 소집됐습니다. 곧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합니다. 행동 지침도 오갑니다. 이것이 한 아파트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요? 광진구의 S아파트. 박정훈 씨는 이곳에서 전세를 사합니다. 그는 이 아파트 분요회에 담합을 의심했습니다. 분요회에서 계속 그 기간 동안에 실제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계속 전화나 서신이나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집값에 대해서 이제 올려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. 강남 지역보다 더 좋은데, 네, 살기 더 좋은데, 네. 아파트 가격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다.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평당 지금보다 뭐 훨씬 더 많이 받아라는 내용을 제가 받았고 봤었고, 네. 주변에 물어보면 그 가이드가 명확하게 3,500만 원 이상. 분영회는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. 이런 내용이었죠.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아파트가 왜 오르지 않느냐 물었더니 주민이 멍청해서랍니다. 멍청 주민 여러분, 더 이상은 안 됩니다. 매물을 내놓을 때 평당 3,500만 원 이하로는 하지 맙시다.